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저와 스태프분들이 경복궁에서 마비노기 11 카페를 열게 되었는데요.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때의 추억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젠젠입니다. 지금 새벽 5시 58분, 다들 제대로 못 자거나 밤을 새고 지금 출발하는데, 이제 뒤에 지금 아카테마랑 야한판치 있어요. 아셨다, 테마라. 우리 지금 경복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 이 첫날 마지막까지도 준비하느라고 저와 스태프들은 한 잠을 3-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못 잤죠. 그래도 떨리는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자, 저희들 카페에 오즈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좀 많이 좀 걱정되고 기대가 됩니다. 준비 많이 한 만큼 좀 재밌게 다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픈런 하진 않겠지? 놀랍게도 첫날부터 오픈 1시간 전에 와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게 전조였을까요? 자, 이쪽엔 전프레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이거 다 드리는 겁니다. 다 음료 사면 다 하나씩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 1, 2, 3, 4, 5, 6, 7. 넉넉하게 했는데 설마 이거 오늘 모자라진 않겠지? 플래그? 첫날에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정 수량들이 대략 종류당 50개 정도였는데 싹 다 팔렸습니다. 이거 맞나요? 자, 한창 준비 중입니다. 태마 씨 오늘 뽑기 하고 있나요? 나 눈상 만원 뽑았어. 제자로 나 개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키트. 아, 그동안 보았던 공식 굿즈들이 딱 일러스트북이랑 딱 있습니다. 블루이 너무 이쁘고 나오 센스있게 배치해놨죠? 자, 1층에서 올라오면은 바로 여기 굿즈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쪽을 딱 보면은 2층의 전경입니다. 아직 좀 꾸미기 전인데 공식 굿즈 같은 금손분들의 이제 일러 전시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서 드디어 카페 꾸미기를 완료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카페 외관의 모습이에요. 협력진 미안님께서 그려주신 현수막과 X배너 그리고 나오족자봉을 걸어놓으니까 카페랑 되게 어울리지 않나요? 1층 내부의 모습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나오가 반겨주는 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 밖에도 저와 스태프분들이 모아둔 공식 굿즈들과 협력진분들께서 그려주신 그림들이 1층을 잘 꾸며주고 있었죠. 카페가 열린 동안 환포의 인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들 환생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랬을까요? 완포는 상대적으로 덜 팔리더라고요. 이제 지하로 내려갈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지하로 내려가는 팻말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지하로 내려가면 유저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스크린샷들도 보입니다. 다들 굉장히 멋지고 이쁘게 찍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층처럼 협력진분들의 일러스트들이 배치되어 있었고요. 휴식 포즈도 해볼 수 있는 캠파이어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건물을 싹 다 빌렸어요. 1층으로는 부족해서 2층에도 이렇게 카페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캠프파이어들 상당히 멋있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일러스트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께서 와서 보고하였어요. 그리고 어느새 오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첫날이고 오후부터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00명의 밀레시안 분들이 다녀가였습니다. 참고로 3일간 온다고 한 수요조사 인원은 3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날 끝나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태프들과 저희 집에 모여서 밤늦기까지 전프레 포장을 싹 다 했습니다. 덕분에 또 이날 잠을 적게 자고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토요일날이 되어서 다시 2일차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오픈전인데도 불구하고 꽉 차게 오신 밀레시아 분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도 하나 없이 다들 잘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 스태프들이 하는 설명도 잘 따라주시고 안내에도 잘 따라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 또한 계속 줄 세우고 줄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그래도 오신 분들이 제 말 잘 따라주시고 그래도 줄 정리하기가 수월해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시된 굿즈들과 전시품들을 재밌게 보여서 좋더라고요. 고생해서 배치해 놓은 보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오늘도 벌써 50명 넘게 오셔가지고 와 큰일이 아프네요. 그렇게 많이 올지 예상했어요? 많이 아니야, 올지 예상 못했어. 자 이쪽에 줄 서실게요. 네 여기 특히 또 유저분들의 캐릭터를 인형으로 만들어 와서 같이 사진도 찍으시더라고요. 아 고마워. 진짜 10시 10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 60명 온 것 같아요. 60명 큰일 났다. 아 60명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더 있어요? 밖에 더 있어. 저희 봐 우리 엄청 많아 지금. 우리 장사 잘 되는데요? 장사 잘 돼. 나 돈 못 벌어. 난 돈 한 푼도 오는 게 없어 나. 그래도 뿌듯하시지 않으세요? 재밌죠. 재밌으니까 하는 거니까. 그래요? 자 세 분 앞으로 입장하실게요. 네. 지하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특히 첫날의 이 미러룸은 아무것도 없었던 빈방이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어마어마한 방명록으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야 오늘 완전 적어봐주시면 됩니다. 과연 0.5%? 성취감이다. 성취감. 아 아쉽지만 꽝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분.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아 저요? 아 저는 뭐 이게 일상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아 요거 키트인데 이제 그 위에 영수증으로 계산하신 분들 이제 갖다 주시면 요거 한번 뽑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뽑아보실래요? 그냥 연습삼아. 네. 네 0.5%로 붕마정 나와요 이게. 어 제가 필수 없어서? 아 한번 제가 펴드릴게요. 네. 성취감. 아니 이게 참 어디서 미탁빌이야? 네? 아 이쯤 되면 성취감 전도사 아닌가요? 아 성취감 전도사는 아니고 지금 한 100명 넘었나? 어마어마합니다. 인파가 마비노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오픈한 지 1시간밖에 안 됐거든? 저가 보니까 인기가 되게 많으시던데 어떠신가요? 아유 감사하죠. 알아보시고 사진 찍어주시는 분도 너무 고맙죠. 어? 만든 거예요? 오. 2인석 하나, 그 다음에 4인석 하나, 2인석 하나, 3인석 하나 좀 많이 나네요. 아 많이 보는 거 봤어. 이 3일 동안 쿠키 재고가 나오면은 네. 내가 다 사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거든. 지금 보니까 안 남을 것 같아. 아 근데 시간 되지 않을 때 나가기 위해서 좀 유의해주세요. 이렇게 자리 체크를 계속 해줘야 돼요. 저희가 1층에 한 3, 40석밖에 없다 보니까 최대한 좀 회전이 되게 해야 돼요. 잠깐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포션 솔드아웃이에요. 아, 끝났어? 네. 12시인데 지금? 전부 다 솔드아웃이네요. 전부. 와, 전부 끝났네요. 와, 오늘 100개 넘게 했거든요. 각자 종류당 100개 넘게 있었는데 다 팔렸네요. 와, 오늘 제일 많거든. 진짜 대단하신데 빌레신 최고. 저희가 이날 오후에는 라이브 연주회 공연도 있는데 마침 연주팀도 도착해서 많이 분주했었습니다. 스태프분들 진짜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연주는 샴락팀에서 해줬는데요. 제가 이름을 잘못 말해서 계속 삼락팀으로 말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샴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샴락팀에게 죄송합니다. 샴락팀에서 오셔서 정말 멋진 곡들을 연주해줬어요. 여러분 음악을 라이브로 들으라는 게 진짜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전장의 서곡을 들으면 왜 전투력이 오르는지 알겠어요. 아, 못 들으신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세요. 제 유튜브 채널에 풀버전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거예요. 나비 메일 한번 보내. 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즈님입니다. 저녁
6시 40분이고요 이제 20분 뒤면 라스트 오더입니다. 예상은 했는데 진짜 죽을 뻔했네요. 오늘은 무려 4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400명인데 이것도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한 3시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어요. 이것도 심지어 그럼 오늘 토요일까지 합쳐가지고 무려 600분의 이 진짜 참여자분들께서 와주셨어요.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뭐 이대로 저 혼자 얘기하면 좀 심심하죠? 그러니까 오늘 또 같이 일했던 친구 한번 불러볼게요. 자, 들어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하동욱이에요. 네. 얘는 진짜 자이언트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진짜. 예. 무슨 하루 첫날에 일하고 허리가 나가가지고 지금. 하여튼 오늘도 진짜 고생했다. 야, 고맙다, 진짜 오늘. 네, 너무 고맙다. 행사 사실 저도 막 이렇게 해보는 건 또 처음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마비노기 팀이 지금까지 이렇게 판타스틱 파티나 판타스틱 데이를 통해가지고 진행을 해온 거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아, 이게 힘들구나.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저도 이번에 느끼게 돼가지고 조금 공감이 됩니다. 예. 마비노기 팀 보고 계시면 열어야죠. 열어주세요, 진짜. 열어야죠.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나 이번에 마비노기 광고 비용 다 여기 다 들어가요, 지금 이번에. 저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봐요,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 엔딩 좋네. 아,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페 마지막 날 태풍이 와서 비가 몰아치기도 불구하고 마비노기 민경훈 디렉터님과 최동민 리더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인해달라 해서 스태프분들 사인 다 받았고요. 카페 여기저기를 둘러보시더니 되게 감동하시더라고요. 특히 지하 방명록에도 글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되게 감동이죠? 맞습니다. 무엇보다 키트도 뽑고 가셨습니다. 오늘 오셨죠? 오늘 오셔서 성취감 얻으셨나요? 네, 그럼요. 성취감. 아, 네. 아, 방명록 미러룸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첫날 아무것도 없던 것과 다르게 정말 꽉 차 있지 않나요? 이게 다 밀레시안 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써주신 것들이에요. 3일간 다녀간 유저분들의 서버도 알게 되었고요. 의외로 울프가 많고 하프가 제일 적더라고요. 카페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 길마님이 이제 대시 와달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 대표로 저희 길드 대표로 왔습니다. 여기 직접 와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현실의 에린이다. 에린이 여기 있네. 너무 행복해요 지금.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가장 큰 하나는 네. 알타이 쿠키가 있어서요. 아, 최애 캐릭터라서. 노젠제 그분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돈이 들어오실까요? 규모가 작아서 좀 많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걱정 많이 됐는데 안에 볼거리나 야무지게 짜오셔가지고 카페 있는 동안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명함 이런 거 소소한 거 마비노기 유저분들 이런 소소한 웃음거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순자님이 좀 이제 마비 게임 말고 뭔가 좀 대외적인 프로를 많이 해주시는데 항상 너무 방송 잘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이런 해주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마비 유저로서 즐겁게 촬영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간 무려 850분의 밀레시안 분들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즐겨주셨고 간식과 먹을 것들을 주고 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런 즐거운 자리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스태프분들의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호응도 필요했고요. 마비노기 별자리 카페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복마장 뜨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즐거운 마비노기 되세요. 그럼 안녕!